Nice game to eat.평범해도 멋있어집니다. 붐스타일. 붐스타일.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꼴뚜기를 만났던 김일분 양을 모셔보고 앞으로 만날 꼴뚜기를 사람으로 만들면서 정상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 빨 잘 받아요. 잘 봤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 화장 좀 했어요. 아, 예. 네. 화면 빨이에요, 여러분. 아쉽게도 붐스타일에서 여성 의류가 없기 때문에 아 저는 아... 남자하고 잘 맞아요. M 저 남자하고 잘 맞아요. 남자하고 잘 맞아도 예뻐질 수 있다. 붐스타일. 붐스타일. 아, 붐스타일. 아, 붐스타일과 함께하는 롤바타. 아, 잠깐 스캔했는데 어. 입을만한 거 많더라고. 입을만한 거? 아, 지금 옷도 사실은 약간 붐스타일에서 봤던 스타일인 것 같기도 아, 하고. 아 네, 제였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붐스타일 고정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동안에 만났던 남자들이 키가 보통 어땠어요? 본인이 생각해서 남자 키는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아 저는 저보다 크면 상관없는데. 본인 키가? 몇이에요? 네, 키가 168.9. 단군 나가 죽어. 네. 168.9. 아 좀 크구나. 오징어로. 네. 나이스 게임TV에 168.9가 넘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 많지 않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귀었던 남자분들은 좀 키 컸던 것 같아요. 아, 아 하지만 그런 키 큰 남자를 찾다가 네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염원양 옆골이죠. 하지만 본인이 직접 붐스타일에서 자기 카드로 옷을 결제를 해놓으면 그 옷을 입히면은 아. 심지어 단군 사이즈의 남자가 와도 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요. 붐스타일과 함께라면은 더 이상 남자의 키를 볼 필요가 없던 거. 다른 네. 데를 볼 수가 있는 거 이제. 아, 모델님처럼만 꾸며놓으신다면. 그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그니까. 키 말고 본인이 좀 중점적으로 여기는 남자의 어떤 자질 조건 이런 게 있다면 저요? 네. 어. 이런 남자가 좋다. 머리털. 머리털이 어땠어요? 숱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세를 위해서. 아, 예. 아. 제가 이상하게 머리숱이 없는 남자한테 별로 매력을 석딱 매력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머리숱이 많은 남자한테 매력을 느낀단 말은 듣도 보도 못 했거든요. 아, 그것도 그렇고 숱이 많은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숱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나이 들 때 머리가 빠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아, 아 그럼 안 되는데. 아, 뭐 결혼할 것도 안 돼요, 뭐. 아, 맞아. 그리고 본인이 대머리만 아니면 내가 그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아. 붐 스타일에 조만간 가발이 들어올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대머리도 상관없어. 봐봐, 잘 생각해봐. 얼굴이 원빈이야. 키가 단군만 해. 대머리야. 아. 조금, 이거 봐. 아, 이 소리 나죠? 근데 거기다 붐스타일. 아, 콜. 붐스타일 딱 입혀놓으면. 콜. 그냥 원빈이야. 머리를. 그렇지. 네, 요새 가발이 잘 나오더라고요. 원빈을 살릴 수 있는 붐스타일. 붐스타일. 자, 그렇다면 그 붐스타일에 일부님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어떤 옷이 있는지 저희가 또 살짝 보여드리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붐스타일 이미 그 말씀드렸던 아, 것처럼 대한민국 남성 10대 쇼핑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사실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아무 데서나. 아, 그렇죠. 하지만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저희가 또 이렇게 배너를 빵빵 박아놨다는 아, 거. 아, 메인 면에 있고 왼쪽에도 이거 있어요. 아, 그럼. 그냥 눌러. 하실 수 있어요? 눌러봐라, 눌러. 그냥. 아, 가야지. 아, 눌러봐라. 아, 가야지, 이거. 붐스타일. 아. 붐스타일. 아, 좋아. 봐봐. 어디로 갈까요? 봐봐, 이런 스타일 중에서. 네네. 네. 자, 이제 쓱 내려. 이거 봐, 1분이. 아! 쭉 믿고 입고 있는 옷 스타일. 완전 비슷한데요? 아, 색깔만 아. 다르네. 와, 이건 또 몰랐네. 남성 의류 천국 바꿔주세요. 여자도. 1분 스타일은 입을 수 있다. 입을 수 있다. 아 그럼 이미 입고 있어. 남자고 여자고 다 입을 수 있는 붐스타일. 똑같은 거 입고 있네요. 저 남자분이 저보다 팔뚝 더 얇을 수가 있어요. 아 비교 한번 가볼까? 아아 아. 아. 그니까 아 비슷해 느낌이. 아 이거 봐 같은 옷이네. 아. 같은 옷이네. 붐스타일이네. 아 우리 모델 컷 한번. 아 어떻게 이런. 아 비슷해. 아. 커플이야. 아. 커플티야. 아 어때 마음에 아.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 남자분이 키가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크지 않아요. 네. 아, 이 남자분이 키가 그렇게 이 모델 키 몇이었지? 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모델분이 아~ 얼굴 기억해놓고 이 모델분 키 저희가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네네. 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네. 173. 아 173. 아, 4c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게요. 몸무게도 별 차이 안 나. 천생 연분이야. 아! 그러니까 1분이가 아니라 연분이래.
옷을 바꿔입을 수가 있어 서로. 아 그래. 아 좋아 좋아. 하나 하나만 옷을 바꿔입을 수가 있어. 노란색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나 사면 둘이 같이 입을 수가 있으니까. 노란색 마음에 들어. 와 이런 게 있네. 이런 비밀스러운 기능이 붐스타일에. 아 좋아. 여러분 여러분의 여자친구에게 붐스타일을 선물하세요. 옷도 갈아입고. 아 그럼 커플티. 커플티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플티. 그렇죠. 요런 나그랑티는 커플티로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리고 커플티를 그 전까지는 커플티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커플티 이런 거를 막 쇼핑몰에서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도 찾기도 어렵고 왜 여자친구 따라가면 너무 유치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안 하자니까 커플티가 없고 근데 붐스타일에서 그냥 두 벌 사. 아 그리고 이분이 같은 여자 맞나? 아 둘 다 입을 수 있어. 아 그럼 주는 거야 그냥 커플티가 내 붐스타일은. 아 그렇지. 좋아 좋아. S로 네. S로. 아 그럼 요새 그리고 남자분도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입어보니까. 네. 그렇죠 저는 M으로. 아 M으로. 네. 남자를 S로. 남자는 S로. 일부를 M으로. 여러분 이런 네. 게 가능하다는 거. 좋아 좋아. 자 이렇게 붐스타일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도 이게 그 사이트 자체가 워낙 오래되고 좋은 사이트다 보니까는 네. 준비되는 게 좀 많이 있어요. 뭐가 있나요? 도 많이 하고.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세일 관련된 메뉴들도 구성이 돼 있고 할인 쿠폰도 있고. 할인 쿠폰. 적적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또 붐스타일과 함께 준비한 특별 코너가 있죠. 어 뭐가 있나요? 여러분의 카카오톡을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80%가 누구누구님이 하트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누구와 함께 신나게 달려볼까요? 아 맞아요. 지금 돌아오시면은 몇 캐시 증정 이런 걸 거예요. 아 지겨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카카오톡 친구를 붐스타일에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붐스타일 한번 보실까요? 붐스타일에서 와.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 와 1대1 상담해주는 거예요? 큰 애정이랑 작은 애정이가 두 애정이가 여러분이 옷이 궁금해, 궁금해. 이 옷이 일분이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 궁금해. 그러면은 우리 붐살의 우리 두 애정이에게 카톡을 보내보는 거죠. 와 이거 아~ 좋다. 아, 여러분 지금 안 돼. 상담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아 바쁘신 분들이네요. 아 그렇죠.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분들도 퇴근을 해야지. 아 그렇지. 아, 퇴근해서 우리랑 달라. 해야지. 아 우리랑 달라. 상담 와. 시간 내에 여러분께서 옷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궁금한 게 있다면은 이 두 회장님의 카톡을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 네, 아 좋다. 그렇죠. 친절하게 또 우리 카톡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고. 아 그렇지. 심지어 카카오도 설치 안 한 분들 많아. 아 그렇지. 아 저도 친구 추가하는데 시간 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카카오톡 가는데 선물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야 이건 좀 굉장히 편리하네요. 닮았다 유리. 심지어 코드도 줘. 쿠폰 뭐? 할인 쿠폰도 줘. 10% 할인 쿠폰도 받고 카카오톡 쓰는 법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네. 일석이조라는 거. 상담 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저는 옷을 잘 못 입어가지고 항상 개인한테 물어보거든요. 아 예. 이거 되는 옷이냐고. 근데 물어보는데 여기다 물어볼 수도 있네. 그렇죠. 이제는 혜정이에게 물어보면 된다. 이름도 예뻐. 아. 큰 혜정이 작은 혜정이. 나같이 센스 없는 사람도 입을 수 있어. 아 그럼요. 골라주거든. 붐스타일과 함께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 나이스캠티 홈페이지에도 또 붐스타일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죠. 뭔가요? 어 뭐가 또 있지? 통합 게시판에 들어가면 여기 또 붐스타일 구매 인증이 있습니다. 아,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붐스타일에서 옷을 입어서 키 작고 평범하고 단군 같았지만 멋있어질 수 있는 여러분께서 자신감 있게 구매 인증 딱 올려주시면은 아, 네네.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고 요거 사실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비밀 정보인데 네. 살짝 문서를 드리면 1경기 단군의 자르반 클텐의 자르반보다 매서웠다는 평가가 커뮤니티 차지. 아, 왜 그럴 수 있냐? 왜 그랬냐? 붐스타일! 붐스타일! 마법의 외워봐. 그렇죠! 붐스타일의 마법의 주문과 우리 아. 강쾌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 외워봐! 그래서 저희가 붐스타일에서 구매하신 분들 중에 특별히 강쾌 조정사의 조정을 받아서 직접 시청자가 아바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직접! 대박! 내가 강쾌! 키장한 사람 나오면 되겠네? 실제로 제이도 받았었어요. 뭐라고요? 아~ LOL 가해 좀 해달라고. 아 나 시급 얼마 줄 테니까 LOL 가해 달라. 대리는 불법이니까. 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기회를 저희가 대박 롤바타에서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네네. 여러분 기대해 주셔야 돼요. 저희 붐스타일과 함께 롤바타 본격적인 방송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2부에는 우리 붐스타일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에이, 우리 김일문양과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붐스타일 한 번씩 들어가 주시고요. 저도 인증샷 날려야겠어요. 아 그럼요. 자 이제 서치 그러면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게임이 핑이 되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텐데 이번에는 뭐 게임 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또 수석 조정사께서 해주시는 거고 제가 요새 또 유행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미리 좀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락하시고 아 정글 아 2픽 좋아. 네 갈 수 있지. 네 정글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게 있고 그걸 위해서 특별한 그 룬과
특성 세팅되는 데가 잠시 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점이시죠? 저 100점일 거예요. 어, 승급전이에요? 네, 오늘 아까 했는데 승급전 됐어요. 아, 이제 승급전이요? 네. 이게 승급전이 아니면은? 이게 승급전이에요. 아, 이게 승급전이에요? 영영. 아, 영영? 영. 아직 한 점 없고? 100, 어, 영영영. 영영. 아, 지금 뭐 이게 두 판만 이기면 되나 그러면? 네. 아, 두 판. 자, 마법의 주문을 외워야 돼요. 여기다. 키 잡고 느낌표. 아, 네. 아, 써야지. 아, 써야지. 써야지. 키 잡고. 키 잡고. 평범해도. 평범해도. 멋있어질 수 있다. 뚱뚱해도 이런 건 넣으면 안 돼요? 아, 그거 잠시 후에. 아, 일단 멋있어질 주문. 멋있어질 수 있다. 질 수 있다. 그렇지. 느낌표. 부음살. 느낌표 하나. 엔터. 오케이. 아, 좋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제. 이겼지. 그럼 이제 승급이지. 이겼지. 그럼 그럼. 아, 저 이탈 좀 끄자. 네. 왜 다치하고 그랬어? 저. 저 정글. 아,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벌써. 어, 유명해졌는데? 아, 그럼 유명하지. 아, 부러워. 아, 그럼. 아, 부러워. 웅덩이. 피해 웅덩이. 아, 내 리신인데. 아, 괜찮아. 아. 자신 있게 픽해요. 아, 준비한 골라. 걸로. 아, 그럼 가는 거지. 가는 거지. 뭐야? 가는 거지. 아, 픽했어요. 아, 그렇지. 아, 그러지. 이거 하고 없네. 특성이랑 이거를 좀 아, 한번 특성. 살짝 네.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밑에 준비해놨죠? 네. 붐살. 붐살. 요게 화면에 네. 올라가면 보여주죠.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올려놓으면 세팅 보여주죠. 추가 경험치 6%. 이게 지금 꿀이다라고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추가 경험치 6%를 찍고 나머지는 뭐 평범한 거고 특성. 특성. 특성 보여주면 돼요. 특성 옆에 클릭해가지고 특성 편집. 특성에서도 유틸 21을 줘가지고 네. 경험치를 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네, 두 개를 이제 그 합쳐가지고 5%와 6%, 11%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6레벨을 찍는. 그래서 초식형 정글러로 아군이 조금만 버텨주면은 그 와중에 굉장히 한 타이밍 빠르게 6을 찍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득을 보는. 이게 좀 요새 유행 중이거든요. 누구보다 다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그렇죠. 누구보다 다르게 좋아요. 남들보다 빠르게. 붐스타일로. 붐스타일. 붐스타일로 한번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포터까지 질리언 나오면 재밌겠는데? 미드 질리언. 아, 괜찮네. 서포 쓰레쉬 가신다는데요? 미드 질리언. 네네. 그런데 이게 무슨 뭐 LTE라는데 뭐 LTE가 잘 와닿진 않아가지고 LTE라기보다는 뭐 네. ADSL 정도? 어, 뭐 빠르다고 막 그러는데 네. 일단 한번 저희가 한번 실제 보는 걸로 남의 네. 승급전에서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네네. 네. 뭐 이런 건 승급전에서 실험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래야지 아, 열심히 여, 하니까.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옆에 완벽한 우리 조종사가 있으니까. 아, 선생님. 아, 그 조종사 아, 몇 살이에요? 88년도 아, 맞아. 동갑이라고. 아, 그럼. 아, 동갑이지. 오늘 졌어. 하지만 우리는 누구 함께 하나요? 붐스타일과 함께 합니다. 클템이 붐스타일을 입었더라면. 어. 달라졌겠죠. 아, 달라졌겠죠. 아, 그럼. CJ 옷을 만약에 붐스타일 스폰했다면. 아, 그렇죠. 우승했겠지. 아, 그 차이가 있어요. 클템이 우리 방송 고속도로. 열심히 보는데. 클템 화이팅. 응원하는데. 화이팅. 아, 저희 방송 손에서 아무 했어요. 아, 우리 방송 많이 봐요. 아. 아. 많이 봐요. 현우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 제가 봤을 때 오늘은 현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소소한 한 가지 뭐 욕심이 있다면은 네. 클템과 춘향이 그리고 노페와 제가 함께 술이나 한잔 먹었으면 88년생들끼리 그냥 네. 예, 인생 한탄이 나면서 아 그러니까요. 예, 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을까 이러면서 뭐. 아 그러니까요. 네네.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네. 88 중에 지금 우승권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러네. 88년생들이 그러고 보니까는 다 클템 막 노페 다 말을 하네. 에이. 말 잘하네. 그러니까요. 어, 괜찮네. 아, 네네네. 말은 잘하는데, 네. 왜, 뭐? 시작하네요. 뭔데? 네네. 네네. 어? 끝까지 말을 해. 아, 왜 그러는 거야? 왜 말을 안 해? 아, 챌린지 잘한... 아니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 챌린지 무시하는 거야, 지금? 네네. 거기까지만 딱. 아, 그렇죠. 아, 그래, 그래. 말은 잘하는데, 어어. 아쉽게도 멋있진 않았어. 하지만, 네, 그래서. 붐살을 만났어. 붐살. 붐살을 만났어. 그렇지. 키는 안 작았어. 하지만 평범했어. 하지만 이제 멋있어질 수 있어. 아. 클템 선수가 그 나그라티만 입었어도. 그렇죠. 붐살 나그랑티만 입었어도 김일분이랑 커플티가 느꼈죠. 와 끔찍하다. 브로스 팬이 다 떨어져 나갔겠죠. 아 다 떨어져 그렇죠. 다 떨어져 오늘 용산 분위기 좋았을 거야. 일분이가 잘못했네. 제재네요. 자 붐살과 아, 함께하는 김일분의 승급전 게임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한 게 많아서 네. 피를 너무 많이 뿜어. 아 그렇죠. 아, 좋아. 블라디미르네 우리 팀. 어 묘하게 아까 제가 안무를 했었는데 안무를 또 하게 되네요. 신기하다. 어, 미드 사이언. 사이언 미드. 와. 어, 그리고 탑카직스의 미드 럭스네요. 미드 럭스면 사이언 좀 힘 좀 나죠. 괜찮네요 조합은. 그래요? 카직스한테도 블라디 할 만하고. 제가 시온을 잘 몰라서. 괜찮아 조합 보니까. 좋아 좋아. 바톤도 별로 안 밀릴 것 같은데. 템 자체를 이제 그 정글 속도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막 빨장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정령석 테크로 가시고 나머지 이제 게임 내 세부적인 오더는 우리 강키 조종사께서 네. 해주실 거예요. 아,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냥 네. 갱킹 욕심 버리고 네. 최대한 정글링 위주로 6렙 찍을 때까지. 아. 그리고 그러면은 진짜 레벨업이 되게 빨라요. 네, 리신인데. 아, 그럼 도망 다니면 되지. 리신이라도 우리 라이너가 안 믿는 카정 못 들어와. 그럼 그럼 그럼. 이게 동레벨에 아무모가 스킬이 안 빠지면 리신하고 약간 싸움이 돼요. 아주 약간 밀리지. 그치. 아. 근데 이제 아주 약간 밀리지. 뭐 카정 당했을 때 답이 없다 그런 게 보통 정글할 때 스킬이나 마나 관리는 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군요.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 저 봐버렸어요. 뭘? 카직스 형 닉네임. 분홍 브레지어. 저 왜? 저 왜? 분홍색 안 좋아해요? 아, 저게 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 색깔. 어디 이상한 거야? 저는 살색으로. 아, 살색으로. 살색으로 일곱 개씩 사서 그냥 써요. 그렇지, 겹쳐서. 네. 살색 한꺼번에 일곱 개 겹쳐가지고 티 안 나게. 다들 속을게. 아니야. 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보기 전에 믿지 마세요. 살색을 사는 이유가 있어. 보기 전에 믿지 마세요. 붐싸. 이게 생각보다 네. 실망이 커요. 아, 그러니까 럭스도 저거 사기야. 아. 럭스 안에 내가 봤을 때는 한 살색으로 8겹 입었어. 저거 사기야, 저거. 그러니까 저렇게 모양이 인공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아, 그럼. 저 안에 휴지도 그치. 없어. 베인 봐, 베인. 지금 본인은 저렇게 베인은 까가지고 자기는 아닌 척하잖아. 베인, 저게 살색이야. 저 베인도 아래 못 집어놨어. 아, 그럼 그럼. 아, 그럼. 아, 그럼. 살색의 비밀은. 네. 마체테. 마체테. 네. 오버션. 어, 저 왜 빵 있어요? 아, 그럼 특성 찍었으니까. 아, 빵 아니고 쿠키. 아. 근데 먹으면 살쪄. 아, 안 돼. 아, 괜찮아. 운동하면 되니까. 아, 아 살찌는 거 잘해요. 느낌 알아요. 아, 느낌 알아. 네. 아, 느낌 왔어. 네. 아, 그럼. 살찌는 거 알아. 느낌 아, 아니까. 아, 디룩 소리 나요. 익숙하니까. 아, 그러니까. 느낌 아니까. 익숙해요. 그 불러 앞에 부시에 가서 보죠. 근데 네. 이상하다. 빼는 느낌도 아는데 왜 그건 잘 안 될까? 그 그러니까. 좀 더 아래쪽으로. 아, 아래로? 거기. 아래로? 아니야. 위로 올라가되 사이드로 각 반 사이드? 각, 그 뭐라고 하지? 오른쪽 끝에. 오른쪽 끝? 좀 더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아, 거기. 좀 더 아래로. 아래로. 아래가 거기. 보일 정도. 여기.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다 보여. 그러니까 오는 건 보이고 도망갈 루트는 잡을 수 있지. 그치. 여기가 베스트 플레이스. 좋아.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 게임하는 거 옆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진짜 답답해 미치어버린 줄 알았던 게 네. 얘는 개인 고정 시점으로 게임을 해요. 아, 그거는 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당근 오빠도 그러던데. 내가 롤바타가 지나면서 놀란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게임합니다. 네, 아, 진짜?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반하는 말이 그거예요. 딴 데 좀 봐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내가 보고 싶어가지고 상대 따라와요. 상대를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내 앞길을 보고 도망가요. 굳이 깨끗한 앞길을 보면서 그 안정감을 느끼면서 따라가요. 아, 안전해. 그 느낌 좋아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정말. 뒤에 뭐가 뭔지 봐야지 도망갈 수 있는데 공포 영화도 아니고 뒤를 안 보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죽으니까 무섭나 봐. 아, 캐릭터 뒤돌아보는 것도 아닌데. 좋습니다. 네. 찍었는데 괜찮나요, 선생님? 일렙 스킬은 별 차이 없어요 그거는. 네. W나 E나 똑같아요. 초반에 정글링 위주로 최대한. 정글링 네. 형들 저 안 돌아요. 돈 당해 뭔 얘기야? 아, 안 간다고. 뭐 말하면 안 와? 드리나? 큰 거 안 돼요, 큰 거 말. 아, 좋아. 아, 깔끔해. 비스킷은 언제 먹을까요? 이따가 먹어요. 어차피 만화 캐릭터 달았으니까. M 할 때 먹으면 되지. 울어. W. 아, 우는 거 찍어. 울어. 아, 울어. 아, 그. 아, 어, 시키는 대로 잘해. 아, 나 저 좀 싫 텐데. 안 하면 안 돼. 한 번만 하는 걸로. 아,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아, 울라 그래서 울었어. 아, 나 그거 싫더라고. 아니 보라 그랬어. 이번에 가서 스킬 딱 쓰고. 어, 영양 먹었네. 비스킷 먹으면 되겠다. 아, 이거 울어. 아, 울어. 아, 울면서 비스킷 울면서 먹어야지. 비스킷. 아유. 짜증 그냥 붙어. 짜증 내 버리고 그냥 같이 맞게 기왕이면. 아, 붙어서 먹어도 돼. 리시 너무 죽어야지 뭐. 강타. 큐 찍고. 아, 골레모 넘어가자. 탁 깨면 안 돼. 먹어, 이거. 골레모, 그냥 먹어. 탁 깨면 안 돼. 골레모 넘어가. 멋있게. 야, 멋있어. 죽어 이거. 멋있어. 탁게한 100% 리신 키워놓은 것 같아 이거. 난이사 너무 안 좋다. 버티라 그래 저거 그냥. 볼까? 버텨. 어, 레이스 또먹어 그리고 우리. 어, 리신 미드다. 탑. 탑으로 가자. 탑. 리신 미드야. 네. 아, 왠지 안 모아 죽을 것 같은데? 네. 리신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나 못 봤다. 타보는 것 같은데? 어. 그럼 레이스 먹죠? 그래요? 아, 먹어. 버려. 아, 글로 가면 살짝 위험하지. 노담라인은 버리자고. 아니. 나의 친한 정글러의 노페 선수가. 아. 신이 말을 하던. 아, 리신 저기 있다. 노담라인은 가지 마라. 리신 버티고 있었네. 그랬구나. 아, 리신 탁간에 탑백핀 한번 찍어주고. 가지마. 아, 백핀 찍어줘. 백핀 찍어주고 우리 레이스 먹어. 레이스 먹어. 야, 한 번에 두 개 못해? 아, 레이스. 레이스 찍어놓고. 아, 한 번에 두 개 못해. 아, 가게 눌러놓고 백핀 찍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 빨리 먹어. 경험치는 찍은 소용이 없어. 아, 쓰. 먹고 늦 때까지 먹어. 어, 늑대 먹어. 다 먹어. 먹는 거 잘하잖아. 아, 늑대까지 먹어. 네, 아, 느낌 알아. 아, 뒤로 들리는데. 아니, 들리는데. 아, 들리. 리신 비리. 자. 아, 늑대 먹어. 아, 늑대 먹어.
아 강타 돌아왔어. 아, 아 좋아. 강타 갈겨 버려 그냥. 아 강타 갈겨. 갈겨 버려 그냥. 아 갈겨. 그럼. 이거 바텀으로. 아 바텀 리지 갈래나? 바텀 제한 봐주죠. 봐주죠. 네. 아 굴러가지 말고 굴러가지 마. 라인 쪽으로 라인 쪽으로. 아 네. 라인 쪽 굳이 굴러가면 마들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요래 요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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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요래 요래. 가가가. 미신이 올 수도 있어. 안 오면 그만이니까. 아니,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혹시라도 오르니까 이거. 6렙 때까지 못 찍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 뭘 찍어요? 6렙 때까지 겸치만 먹으라고. 아 먹었잖아 지금. 먹을 게 없는 타이밍이잖아 어차피. 아 맞네. 봐주고 별리어스 집에 가면 되니까. 네. 일단 눌러놔 그러면. 올 거야 올 거야. 아 나도 뭐. 눌러놓고 오면 캔슬하면 되잖아. 뭘 귀한 눌러놓고. 귀한 눌러놓고. 아 그치. 제가 딱 집에 갔는데 오면 어떡해요?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그럼 라이너 잘못이지.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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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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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가 막히네. 왔어 왔어 탑탑 갱킹 갔어. 탑 아, 사연이 이거, 갱킹 갔어. 이러고 정문이 돌려. 아 늑대 먹어. 늑대 늑대 먹으러 가. 늑대 먹으러 가. 늑대 먹으러 가. 버스트 블라아 갱승했네. 잘 피해 나갔네 카직스가. 아 리신 보시었는데. 아 빼겠지 봤으니까. 아 저게 럭스가 올라왔거든. 럭스가 늑대 먹어. 늑대 먹어. 늑대 아, 먹어 먹어 신경 쓰지 마. 먹어, 봤잖아 먹어. 봤잖아 먹어. 먹는 게 좋아. 먹는 게 좋아. 도와주는 게 좋아. 먹는 거. 아 먹는 아, 게 최고지. 최고 최고 최고. 그렇지. 다 먹어 다 먹어. 뒤룩 뒤룩 먹어. 강타 그냥 갈겨 버려. 갈겨. 울어요? 아 울어 울어. 아 울어. 레이스 먹어도 되겠는데. 아 레이스도 먹어 그냥. 아 다 먹어 그냥. 근데 레이스 진짜 빠르다. 아 죽을 때까지 먹어 그냥. 레이스 어 레이스. 아 유령. 아이고 있었죠. 아 알지. 여기는 울지 마. 이거 골렘 먹고 가도 되겠다. 어 골렘 먹고 가죠. 레고 빠르네 진짜. 원래 이 타이밍 6을 찍거든요. 아 이 타이밍 오래 타이밍에. 이 타이밍 원래 5분 돼요. 5분 5분 타이밍. 네. 근데 중간에 좀 헤매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진짜 보자. 좋아요 좋아. 원래 6분 되기 전에 아 넘어가. 궁이 찍힌대요. 이거 울어 이거. 어, 울어. 굴레 울어. 저리 가. 아 가네 가네. 아 가네. 야 아, 라이너를 먹을 거 건드리면 화나요. 아,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저 방금 아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서 집에 먹어. 냉장고 먹어. 있는 거 먹어. 네. 아 냉장고 확인하러 집에 가. 정영석 정영석 정영석의 신발 사면 되겠다. 정영석의 신발. 신발 샀어요. 그리고 와드랑 이런 신발. 와드랑 물약 말라 물약 하나쯤도 들어주고. 하나 정도. 좋아 좋아 좋아. 줄 거니까. 얍 갑시다. 그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왜요? 블루를 미드 라이너한테 줄 때 내 살이 파헤쳐지는 듯한 느낌. 이 오른쪽 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가서 넘어가면 되잖아. 아니 오른쪽 아. 미드가 밀렸 아니 이거 내 말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넘어가서 이제 큐 넘어가면 된다. 좀 더 빠르게 올 수 있는데. 다음 번에 그럴게요. 그게 그거 같다고 지금. 스나 쓰지 마요. 이거 쓰지 마요. 불이 나오는데. 불에서. 야. 경험치로 안 박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7분이야. 어 어때 여기 왔지? 어 줘 줘. 아 왜 왔냐? 이거 드세요. 어, 먹어 먹어. 내가 먹어 내가? 아니 너 말고. 싸이언 먹어야지. 알았어. 좀 더 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싸이언 저거. 오 뭐야 아, 거리 꽤 된다. 오 저기 야 장인이네. 용맥 그걸 안 해. 아 이거 굳이 글로 가야 돼? 위로 레드 글로 가면 보일 수도 있으니까 보여봤자 좋을 거 없잖아. 육 찍었어 육 찍었어 육 찍었어 육 찍었어. 레드 일단 먹고. 네. 레드가 왜 이렇게 안 딱히 없네. 뜰 때가 됐는데. 뜨겠지 걸어가는 시간 있으니까. 먹고. 아 근데 이거 먹을 때 테드로서 네. CS를 좀 보거나 라인 상황을 좀 봐봐요. 그냥 네. 힘든 라인 쉬운 라인이 아니까. 어, 카지스 탐식의 방치야. 어 그러게요. 지존이 있어. 벌써? 아 레이스 먹어. 미드 봐봐 미드 뭐하고 있나. 미드 봐보라고. 어 아무도 없네. 미드는 냅두는 걸로. 좋아. 어디 가요 이제 저? 탑으로 가보죠 탑으로. 와드 아까 왔다 박았다 그랬는데. 와드가 상관없어. 좀 더 라인 당겼을 때 가면 돼 한 번에. 뭐 왼쪽으로 올라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아니 그 올라가되 왼쪽 저기 있잖아 강가로 가지 말고 오른쪽 올라가서 갱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카이스 올 때 오는 거 기다렸다가 요래 아니 왼쪽 그 끝에. 왼쪽 끝이 끝에 그 절벽에 붙어있다가 여기 있다가 응 붙어있다가 올 때 붕대로 확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좋아! 궁 있으니까. 응 기다려. 그 보이 시야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저 앞에 있는 근검이는 죽으면 올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